저희 고려대학교 미래대학원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특수전문 대학원으로서 저희가 한 30여 년 전에 광고 홍보 방송 영상 쪽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인재들을 재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약 30여 년 동안 55기의 기수가 들어와 있고요. 현재 2,000명 정도의 졸업생과 재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삶이 약간 재미가 없었는데 고려대학교 미디어 대학원에 오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수업도 듣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니까 제 삶의 활기가 좀 찾아온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학구적으로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학교를 다니면서 무언가 활용할 수 있고 전문성을 키워간다는 점, 예전과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미디어 대학원에 들어오시면 필수로 꼭 들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전공에 상관없이 기초가 되는 과목들은 꼭 들으셔야 하는데요. 미디어 이론과 미디어 연구 방법론, 이 두 가지 기초 필수 과목들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전공별로 이 전공 필수 과목이 하나씩 있는데요. 각각 전공별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꼭 들어놓으면 도움이 될 만한 과목들이겠죠. 본인의 과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전공 선택 과목이나 또 기타 과목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대학원 하면 일과 병행을 할 수 있을지 또 논문은 너무 부담되지 않을지 걱정부터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미디어 대학원은 논문을 쓸지 아니면 졸업시험을 칠지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다 하시면 논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논문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따로 졸업시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논문을 쓰실 분은요. 이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되는 논문 작성법과 논문 지도 수업을 꼭 들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장학금은 크게 신입생 장학금, 성적 장학금, 특별 장학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공략해볼 부분은 바로 성적 장학금이겠죠? 이전 학기 6학점을 이수한 사람 중에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최우수 장학금은요, 등록금의 35%를, 또 우수 장학금은 10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장학금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지금 현직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가치로서의 저널리즘과 그리고 산업으로서의 발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에 오면서 궁금증을 해소하게 되었고 또 친한 동기들과 함께 깊이 있는 학문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 시장이 굉장히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미디어대학원이 이에 맞춰서 새로운 물결에 빠르게 그 교과 과정을 맞춘 것 같아서 새로운 가치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고려대학교 미디어 대학원은 미디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쓴 이유가 가장 최근에는 AI도 마찬가지로 미디어가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대학원에서 이름을 바꿨고요. 저희 경제하는 많은 대학들이 여전히 언론이나 홍보나 광고 쪽에 집중하고 있지만 저희는 새로 프로그램에 커리큘럼으로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그 다음에 뉴미디어 이런 것들을 좀 넣었습니다. 효율적인 커리큘럼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고 굉장히 저널리즘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특히 뭐 정치 저널리즘, 기자 저널리즘, 뭐 PD 저널리즘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업을 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블랙보드 시스템인데요. 본인이 수강 신청한 시간표, 강의실, 공지사항까지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 성적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시간 강의실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편리하게 작용합니다. 대학원 공부를 진행하면서 연구나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DBPedia인데요. 많은 교수님들이 논문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미디어 대학원은 매년 말에 송년회 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학부생들과 일반대학원 대학원생들 그리고 원우들까지 함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검증된 실제 이론들과 교수님의 전문적인 강의들을 토대로 좀 더 그 업무에 대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함양할 수 있었고요. 또 선배님들과의 다양한 풍부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사람인 것 같아요. 현업에 계신 선후배님들이 많다 보니까 네트워킹을 통해서 제가 얻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수업을 같이 듣는 원우들이랑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오신다는 자체는 여러분의 개인의 공부도 좋지만 2,000명 넘는 선후배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에 여러분이 가입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여기서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목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